엑스클라우드 덕분에 이제 삼성 냉장고에서도 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지금은 2020년이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이버펑크도 원래는 2077년이 아니고 2020년이었죠. 옛날에는 지금 2020년은 까마득한 미래였어요. 그리고 상상의 그 무언가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세계였죠. 그래서 흔하게 2020년쯤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안경 대신 드래곤볼의 스카터를 사용해 상대방의 전투력을 확인하고 홀로그램으로 영상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 제가 꿈꾸던 2020년에는 하늘에 둥둥 떠있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상과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미난 상상 정도였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서 게임하기입니다. Alright, they got me. One second, guys. Let me grab something to drink here. Alright, I'm back in it. 어떤 사람이 삼성 스마트 냉장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리처드 말라드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앱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냉장고에 사이드로드 시켰습니다. 사이드로드란 두 로컬 장치, 주로 PC와 모바일 장치 간의 파일 전송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앱은 냉장고 문짝에 있는 스크린에서 스마트폰처럼 세로로 길게 작동되지만 게임은 가로로 화면의 가운데서 실행됩니다. 이제 밤에 자다가 물 먹으러 가는 척하고 와이프 몰래 게임 한 판 하고 와도 되겠어요? 아, 목말라. 말라드 역시 특이한 하드웨어에서 둠을 돌리는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이 둠은 이미 마인크래프트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임신 테스터에서 돌아가기도 했죠. 이 둠 이터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니맥스를 인수한 후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냉장고에서 실행되는 엑스클라우드는 확실히 재밌지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에서 출시되기 전에 냉장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iOS 및 iPadO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 및 구글의 스타디아 같은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디아 같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인터넷 저편에 게임을 왕창 넣어놓고 게이머에게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해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애플 같은 회사에선 이런 게임 하나하나를 앱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거죠. 게임을 하나하나 팔면 그에 따르는 판매 수수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보면 애플이 조금 나쁘네요.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해서 돈이 많아진 건가? 암튼 안드로이드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 냉장고에서도 엑스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애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애플의 횡포에서 벗어나고자 웹 버전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엑스박스의 최고 경영자 필 스펜서는 엑스클라우드용 웹 브라우저 기반 솔루션이 2021년 초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마트 냉장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비디오는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인터넷이 되는 모든 기기에서 이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여보, 이거는 인터넷 공유기예요. 이거 여기에 놓으면 집에서 인터넷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보, 이거는 공기청정기예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체크, 이야.